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전리품 청기 구독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 시간차 파크. 이거는 또 물어볼 것도 없죠. 당연히 박 나가는 조련사 가고요. 오! 야, 너무 잘 떴는데? 야, 거기 특사의 고소까지? 지금, 아, 근데 이야기꾼도 좋긴 한데, 청계가 잘 떠가지고, 약간 청계, 지금 점지 받았거든요? 어쨌든 청계 상징이 있는 상태에서 특사의 고소 또 청계 찾으면 되고, 근데 청계 특징이 뭔지 알아? 요네 뜨기 전에 겁나 약함. 아, 뽑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죠? 뽑아주잖아. 청계 하나 더 먹을게요. 자, 청계 넣고. 야, 여기는 어떻게 챔피언이랑 상징 딱 하나만 봤는데 벌써 요네냐? 청계 요네 확정인데. 자, 이런 벌써 4레벨에 5000개 추가 효과까지 엄청 달달하죠 지금. 아, 그러니까 추가 효과가 달달해도 이게 챔피언이 캐리할 유닛이 어쨌든 있긴 해야 됨. 기다려 보세요, 찾아줄 테니까. 아, 근데 이거 그냥 소라카 먹을까? 소라카 먹으면 7000개 되긴 하거든? 이것도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레벨업을 해서 6000개 받아주면 되고요. 카직스만 나오면 6레벨에 7000개 됩니다 벌써. 야, 근데 왜 6000개를 갔는데 왜 이렇게 약하냐고요 선생님. 아, 또 어떻게 또 연패하고 있는데 또 한번 이기냐. 진짜 미치겠다 게임. 와, 나 이거 다 나왔는데? 어, 말파랑 카직스까지 나왔고, 한번 레벨 땡기면은, 3-1에 7000개. 이미 거의 플래시너지급은 아니긴 한데? 좀 일찍 받았다 정도? 아, 이거 오른 아이템 애매하네? 이거 차라리 거물의 갑옷을 먹어가지고, 좀 돈이라도 벌죠? 어차피 레벨업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럼 또 생존을 신경 써야 되니까, 피바라기로 피업 챙겨주면 되고, 7시너지가 3-1에 진다? 이거 조금 귀하긴 하다잉. 이런 판에선 신병도 괜찮은데 자리 하나 늘리는 게 진짜 크긴 하거든. 귀엽 귀엽. 에라이. 그래도 뭐 청계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청계 싹 다 집어넣으면 돼요. 아, 40대만 때려달라고 이 시키더라. 요네를 가도 되고 슬큰지를. 아, 일단 볼리베어도 좋아요. 째면서 가자. 이거 그냥 50원 이자 계속 받으면서 레벨업만 하면 돼. 이렐리아 정도. 이렐이랑 갈리오를 집어넣을까요? 청계갈은 센게 약간 웃음벨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요네 떴다. 잠깐 티아나를 내려서 사진 받아주고 여기다가 거결 정선 빌드업 하면 돼. 요는 뭐 블루 집어넣어도 돼? 요네 느낌으로 그냥 레벨업 쭉 밀면은 부담될 게 하나도 없죠. 아, 근데 구인수 각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아쉽네. 아, 이거 결투가 더 켜지니까 그냥 이렐리아 집어넣으면 되는데. 게임이 뭔가다잉. 자, 한번 랩업 해주고요. 일단은 이야기꾼 받을. 아, 근데 이게 지원을 갈 필요가 어차피 마딜이 별로 없거든. 그냥 속도나 올리죠. 이렇게 하면은 흡혈이 21%로 늘어나. 태블망은 하나 만들고 어차피 고밸류 쪽으로 가줄 거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중간에 팔렛 가가지고 케인 하나 찾아가지고 케인으로 빌드업해도 맛있을 듯. 봐봐, 7 이야기꾼 케일인데 제가 이기죠? 아, 뭐야, 상징이 몇 개야? 근데 이거는 작은 친구들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그러면은 일단 1000개를 다 쓸 거잖아. 쓰면은 이거나 정리해 놓자. 이제 남은 세 자리를 밸류로 올리면 돼. 병확인. 뭐야, 왜 졌어? 오케이, 요네. 이거 그냥 구레까지 달려도 될 듯? 아, 요네를 좀 많이 써야 돼. 내가 봤을 때 상대방 견제하는 용도도 있어가지고 오래 가져가는 게 맞을 듯? 하지만 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사실. 슬큰진 하나 먹어서 구인수 각을 보자. 니코도 이성 나왔고요. 이러면 체력 조금 더 늘어나고. 2단계에서 할게 없어.
근데 그냥 레벨업 하죠. 와 근데 여기도 밸류 장난. 와 뭐야 벌써 1일도 뽑았네. 실 이야기꾼에다가. 근데 나한테 진다면? 내가 그렇게 욕하던 조합에 진다면? 아쉬운 거지. 어쩌겠어. 저는 엄마에 따지면은 성계상징이 많아서 센 거지. 좀 억울합니다. 고멘. 오케이. 이거 하나 받아줄게요. 그리고 레벨업만 계속. 간다. 찬템에다가 오르템까지 들어간 거 좀 무섭긴 하다. 근데 이거 카더라인데 저거 버그 있다고 하거든? 그 요네한테 죽쩌드면은 뭐 한 번에 터진다고 뭐 하던데? 보호막이 그 죽쩌 받아가지고 한 번에 터진다고? 그래가지고 성능 보면은 죽쩌가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약간의 뭔가가 하자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잘 녹죠? 아 일단 구이스 나왔다. 이러면은 일단 이렇게 빌드업을 한다? 근데 이렇게 천개가 많으면은 블루 해도 상관없을 듯? 50? 50이 블루가 진짜 좋은데 보통은 아하. 여유가 없어서 못 주거든요. 그걸 줄만한 여유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여유가 썩어 넘쳐가지고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을 듯? 자 이것도 아이템을 하나 어딜 수가 없죠. 리산드라는 상대방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조금만 이를 그려볼게요. 조금만. 조금만. 라카까지. 세트를 키울까? 세트를 좀 벌크업을 시켜놓을까요? 1000개 주면은 세트도 어제 1000개로 피읍이랑 공격력이랑 탑가 올랐으니까 괜찮긴 하거든? 어차피 아이템 남으니까 아이템 주면 되고. 근데 1회를 뽑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1회를 뽑기가 어렵네. 복제기를 1회 2성이 아마 써야 될 것 같긴 하거든. 잠깐만 천개 씨 뭐야 이거? 왜 이래? 뭔데? 헬로! 오고 하 오고 집어둬야죠. 블루 포결 정선 피바 깍바. 일단 9000개까지 나왔거든? 일단 9000개에다가 부족한 방마전을 이타심으로 또 올려줬고. 아 이거 레버 팔까? 레버 팔만한데 아무리 봐도 나 센데. 이 스쿼드가 약하면 대체 뭔 스쿼드가 세겠어. 안 그래요? 딜러만 늘려주면 되는데. 이 이야기꾼을 받을 필요가 없긴 해. 생각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차라리 리산드라 넣어서 아이템이나 골드 버는 게 나을 듯? 뭐? 이걸 오공을 안 먹어? 미친 거 아니야? 자 고민해봅시다. 일단 저녁값 주고요.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 자. 그러니까 리산드라 집어넣는 게. 야 진짜 근데 리산드라 집어넣으니까 시너지 이쁜데? 야 어, 태블망이랑 전역각주는 라칸한테 주면 되고. 라칸이 어차피 생존력 높으니까. 아 그냥 천개 그 버프 받아가지고 애쉬가 저격수도 안 받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저격수 받고 아이템 좀 넣으면은 애쉬가 다 부실 것 같은데? 물론 요네 폭사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또 천개의 흡혈로 채울 수가 있죠. 레벨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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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까지만 40덱 채워서 골드 벌어주고 세트. 흡혈이 10%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네요. 죽을 생각을 하긴 하네. 아 근데 50이 제일 세긴 하다. 확실히 50을 못 막는다 상대만. 또 뭐야? 야! 야하다. 이건 해야겠다. 아이템 쌍고인수로 갈까? 일단 어차피 피읍이 있으니까 네셔 하나 갈게요. 쌍고인수 넣어도 되긴 해. 왜냐면은 1000개 다 받아가지고 공격력이랑 지금 주문력이랑 방마저랑 치명타율까지 세팅 다 돼있거든 피읍이랑. 그래가지고 구태여 정손이나 아무것도 그런 것도 안 넣어도 상관이 없어.
쌍둥이스 갑시다. 해버리죠. 후웨이 대충 하나. 이것도 그냥 후웨이 아니거든요. 진짜 요네로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괘씸하고. 사신 세트 맞아야겠죠. 자, 쌍둥이스로. 아, 근데 아이템 하나 안 벌어오나? 딱 하나만 벌어오면 좋겠는데. 그건 짝순데. 도자기. 그렇지. 아, 인피까지 기가 막혔고요. 체급으로 이겨볼게요. 체급으로. 이거 십시나 순수 체급으로 이겨볼게. 체급론 가능하냐? 9000개 체급론 가능하냐? 아, 템 하나 들어가고 502성 찍고. 야, 무슨 3성 다 찍었는데 10렙까지 어떻게 왔냐 얘? 미친 거 아니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오. 지금 여기서 얼마 잡냐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 내가 봤을 때 닉을 차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후에이 복사는 못하겠다. 턴이 안 된다. 자, 최대한 버텨볼게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아깝다. 상대방이 이렇게 센가 갑자기. 자, 1일로 적당히 잡아주면서. 곡재기 이럴 줄 알고 내가 신병을 먹어놨던 건가? 이런 빅피처를 내가 봤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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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깔끔하게 이깁시다. 하, 찍어줘. 원해 한방 찍기 보여줘 짜식아. 찍으려고 왔잖아. 아, 근데 그냥 싸워도 잘 싸웠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야, 원투 펀치로 이렇게 이기면 된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다행이다. 그나마 살았다. 이제 이상으로 한 방에 보내버리는 1000개의 아무트 세트 한번 알아봤습니다. 짜스타봉.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